2학기 중간고사 프린트물입니다. 학습지죠.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네. 요거 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먼저, 자, 지금 쓰면서 같이 쓰면서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typically 나오죠. typically 하면은 전형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라는 거 적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ddly 하면은 이상하게도 그다음에 mighty 하면은 이게 힘이 센, might가 힘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거든. 힘이 센이라고 알아두고, myth 하면은 신화를 나타내는 말이고, ancient 하면은 고대의, 아주 오래된 고대의 ancient입니다. council 하면은 위원회를 council이라 그러고, practical 하면은 실용적인이란 뜻입니다. 실용적인. 그 다음에 look after는 take care of의 의미로서 뭐뭐를 돌보답니다. 뭐뭐를 돌보다, 보살피다. 그 다음에 townspeople 하면은 도시 주민이죠. 도시 주민을 말하는 거고, keep an eye on, 눈을 유지하다, 이 말은 계속 지켜보답니다. 계속 뭐뭐를 계속 지켜보다. 그 다음에 interest 하면은 이익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해관계를 나타내고, watch over 하면은 자, 뭐뭐를 조심하다라는 의미 또는 지키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coastal 하면은 해안의, moody 하면은 기분, mood가 기분이란 뜻이죠. moody 하면은 기분 변화가 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fellow 하면은 친구, 동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guardian 하면은 수호자를 이야기하고, honor 하면은 명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명예. 됐죠? 자, 그 다음에 spring up 하면은 spring이 뭐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pring up은 생겨나다 라고 보면 되고, look out for 하면은 뭐뭐를 찾다라고 보세요. 같은 의미 알아두세요. look out for랑 be on the lookout for. 자, 뭐를 찾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look out for. in charge 하면은 뭐뭐를 맡은 또는 담당인이라는 의미. claim 하면은 주장하다죠. 주장하다. 또는 명사로서 주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grateful 하면은 감사하는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challenge 하면은 도전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slap 하면은 찰싹 때리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trident 하면은 삼지창, 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discover는 발견하다고, nibble 하면은 야금, 야금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provide는 제공하다죠. 공급하다, 제공하다. 그 다음에 자, kindling 하면은 불쏘시개를 말합니다. 불쏘시개. press 하면은 압착하다, 압력을 가하다거든. 압착하다, press. release 하면은 풀어주다, 석방하다 이 말입니다. 또는 공개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crash 하면은 충돌하답니다. 그 다음에 show a line 하면 line이 선이죠. show가 해변이니까 이거는 해안선을 말하는 겁니다. 해안선. 그 다음에 proclaim 하면은 선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자, 다 기록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따가 시험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밑에 별표가 나와 있죠. 자, in, once, honor, h가 묵음입니다. in one's honor 하면은 뭐뭐의 경의를 표하여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 in honor of로 사용됩니다. 뭐뭐의 경의를 표해서라는 거.
자,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ntest 하면은 이게 대결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대결이라고 돼 있죠, 제목이. 아테나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나는요, 뭐였습니다. 여신이죠, 여자네. 여신이었습니다. 지혜의 여신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었습니다. She could get angry. 그녀는 화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일반적으로는 단어 외웠죠? 일반적으로 또는 전형적으로 She was wise. 그녀는 현명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이해심 있는 이해심이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오들리 뭐였더라? 이상하게였죠? 이상하게 태어났습니다. Her father, 아테나의 아빠가 was mighty, 제우스였습니다. 힘센. 제우스 신이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she did not have mother. 그녀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Instead는 그 대신에 as the myth goes 하면은 이게 신화죠. 신화가 진행되듯이 이 말은 신화에서처럼 She was born. 그녀는 태어난 겁니다. 직접적으로 out of는 뭐뭐에서부터 제우스 신의 두뇌에서 태어난 겁니다. 제우스는 좋아했습니다. 모든 그의 자녀들을 즉 아테나도 제우스의 딸이죠. 자, 모든 자녀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one of his favorite 제우스의 가장 좋아하는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was 한 사람이니까 단수죠. was로 받고 아테나였던 것입니다. 아테나는 held 자, 이게 보유하다 hold의 과거죠. 강한 위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In the ancient Greece god world 고대 그리스의 신의 세상에서는 아주 힘센 위치에 강력한 위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She was an Olympian. 그녀는 한 명의 올림피안이었던 것입니다. 올림피안이 뭐냐면은 뭐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카운셀 하면은 위원회죠. 자, 위원이라고 봅시다. 위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위원이냐면은 of 12, 12명으로 된 위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Who held the seat 하면은 자리를 보유했던 오늘 마운트 올림푸스, 올림푸스 산에, 마운트 산이죠. 산에 자리를 보유했던 12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She also had a home there. 그녀는 그곳에, 즉, 올림푸스 산에 집도 있었습니다. 자, here is a myth about 8th Athena. 아테나에 관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화인관이 보여주는 how clever, 얼마나 영리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She was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고 실용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화가 있습니다. 아테나 신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competition 하면은 contest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제목이 있던 거죠. 이 대결이란 뜻이죠. contest. 아테나 포세이돈과의 대결. Nearly every town in ancient Greece. 거의 모든 도시는 고대 그리스의 모든 도시는요 had a god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that looked after 돌봐주는 the townspeople 도시 사람들을 주민들을 돌봐주는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은요 다 rarely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도시들은 거의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상이죠. 더 많이 한 명의 신 이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To keep an eye on 하면은 자 지켜보는 지켜주다라고 봅시다. 지켜주는 그들의 최고의 이익을 지켜주는 여기서 그들은 도시
사람들이죠. 도시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지켜주는 자, 한명 이상의 신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마다 1도시 1신이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들은요, did not share well. 자, 함께 어떤 공유를 하다, 사이좋게 지내다 이 말이죠. 대부분의 신들은 또 함께 사이좋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포세이돈은 좋아했습니다. watching over towns 하면 watch over 자체가 지키다죠. 도시들을 지키는 걸 좋아했습니다. He usually, 그는 주로 선택했습니다. 해변의 마을들을 선택했습니다. 또는 도시들을 선택했습니다. 해변 도시들을 포세이돈은. 왜냐하면, since the moment이기 때문이죠. He was a lord of the sea. 자, 바다의 lord도 신으로 보세요. 그는 바다의 신이었기 때문에 해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포세이돈은요, was very powerful. 굉장히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의 자, 형제들은 누가 있냐면은 제우스가 있고 하데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테나가 제우스의 딸이니까, 그리고 제우스의 형제가 포세이돈이니까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관계는, 포세이돈이 삼촌이죠. 아테나가 조카입니다. 여자 조카죠. 포세이돈은 a moody fellow였습니다. 무디 하면 기분 변화가 쉬운이란 단어였죠. 심한, 자, 쉬운이 아니라 심한, 자, 그런 원래 친구 녀석 이런 건데, fellow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기분 변 신이죠. 기분 변화가 심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좋아했습니다. 자, he loved attention. 그는 관심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포세이돈의 성향이죠. He liked having people. 사역 동사거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단 말이야. to 쓰면 안 돼. 뭐뭐 시키다라는 거. 그는 좋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원을 짓도록 시키는 걸 좋아했습니다. In his honor 하면은, 자, 뭐뭐의 경의를 표해서, 그에게 경의를 표해서. 표하여 사원을 짓도록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게 하는 거, 그에게 선물을 가져오게 하는 걸참 좋아했습니다. They were not very useful gifts. 그 선물들은, 이 기프트가 가리키는 게, 자, they 가리키는 게 선물들이죠. 이 선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쓸모 있는 선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신한테는. 하지만 그는 좋아했습니다. 즐겼습니다. 받는 거, 자, 선물들을 받는 것을. 어쨌든, anyway, 어쨌든 좋아했습니다. As Greece grew, 그리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as는 뭐뭐 함에 따라, 그리고 자,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들이 sprang up 하면은 생겨나다, spring up의 과거죠. 생겨났습니다. All the time, 항상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포세이돈은요, was always, 항상 on the lookout for 하면은, lookout for 자체가 뭐였더라? 뭐뭐를 찾다. 항상 찾았습니다. 새로운 코스탈 해변의 도시들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싶어 했죠. He was not the only. The only 자체는 유일한이거든. 그런 유일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했던 To be in charge. Be in charge가 뭐였더라? Be in charge. 비인 차지가, 자, 뭔가 뭐뭐를 담당하다, 뭐뭐를 맡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he was not the only god. 자, 포세이돈은 유일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했던, 자, 뭐뭐를 뭐 책임을 맡기를, 그치? 여기서는 책임을 맡는 것을 좋아했던 유일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신들도 뭔가 마을을, 도시를 떠맡기를 좋아했다. 아테나는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다른 신들과 함께 좋아했습니다. 즐겼습니다. 그 역할을, 도시를 떠맡는 역할을.
또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보스 둘다 아테나와 포세이돈 둘 다가 자 클레임 하면은 주장하다거든. 새로운 한 마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서로가 맞겠다라고 주장했겠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인간들은요, grateful, 감사를 했습니다. 왜 뭐뭐 할 때, they were selected, 그들이 선택되었을 때, to be under the care, 뭐뭐 아래에 들어간다고, 아래가 된다. 보살핌 아래에 들어간다. 하나의 신의 보살핌 아래에 들어간다고 선택되었을 때, 인간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But two gods, 그러나 신이 두 명이라고요? There was one too many. 자, one too many. 우리 단어 시험에서는 앞에 단어장에는 안 나왔는데, one too many는 도가 지나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외우기 바랍니다. There was one too many. 도가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신이 두 명이라고. 포세이드는 원했습니다. 인간들이, 그들이죠. 복수형. 인간들이 선택하기를. Which god they wanted. 어떤 신을 그들이 원하는지를 인간이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기를. 인간들은 could see, 자, 오직 문제만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만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choose. 과거선 인간들이 선택했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직접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신이 선택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지.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고 제우스의 딸인데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들의 걱정을. She challenged her uncle Poseidon. 아테나는 도전했습니다. 삼촌인 포세이돈한테 자든 대결에 도전했습니다. 이두신둘 다가요. 우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드가. 자, 뭐뭐 하곤 했다. Give the town a gift. 자, 그 도시에다가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요,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선물이 좀더 쓸모가 있는지는 결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Poseidon slapped his trident against The side of mountain. 트라이던 삼지창이죠. 포세인이 슬랩트 내리쳤습니다. 살짝 때리다. 그게 삼지창으로 자 어디다가 자 side of the mountain 산비탈에 삼지창으로 내리쳤습니다. A stream 그러자 stream 시냇물이 나왔습니다. 나타나다. 삼지창으로 산을 때리니까 시냇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설레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A source of fresh water was so important. 자, 하여튼 신선한 물의 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when they tried to, 그들이 노력했을 때, 그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was not fresh. 애들 전혀 신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It was salt water, 바로 소금물이었습니다. 바다의 신이니까 맞죠? 자, 아테나 또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an olive tree, 올리브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nibbled 했습니다. 먹다. 야금야금 먹었습니다. 자, 뭐를 nibble at? 까지 들어가서 뭐뭐를 먹다. 올리브를 먹었습니다. They were delicious. 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우두머머 하곤 했다. 제공하곤 했습니다. 목재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For building homes.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나뭇가지, 올리브 나뭇가지는요, 제공하곤 했습니다. 자, 다음에 킨들링 하면은 불쏘시개를 제공했습니다. 부엌에, 자, 또 난방기구에, 그리고 벽난로에, fireplace. 불쏘시개를 제공했습니다.
올리브는 나무, 자, 목재도, 자, 건축용 목재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제공했다. 자, 올리브 나무는요, could be used, 비동사 PP, 수동태죠.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음식으로도. The fruit, 그 과일은, 그 열매가, 자, 그리고 압착하다, 눌러지다. 자, 배출하다죠. 자, 요리용 오일을, 올리브 오일 유명하죠. 배출하기 위해 압착될 수도 있었습니다. It was wonderful.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theirs was coastal village. theirs는 그들의 마을이죠. 그들의 마을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could not risk 위험을 무릅쓰다. 해변에 있는 마을이니까. angry는 분노하게 하는 거. 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힘센 포세이돈을, 분노하게 하는, 화나게 하는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내심, 아테나를 좋아했지만, as it turned out, 자, 이 판명이 되다. 또는 증명이 되다. 증명이 된 것처럼, they did not have to choose. 그들은 선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포세이돈이,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포세이돈은 left his mighty laugh 아주 힘센 웃음을 웃었습니다라는 거는 아주 호방호탕하게 웃었다 보내었습니다. wave 파도를 crashing against 부딪히는 해안선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냈습니다. 웃으면서 포세이돈은 proclaimed 선언했습니다. 그의 조카 가, 자, 우승자라고, 이긴 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That's how, 그게 방법입니다. A small village gained, 작은 마을 하나가 가장 강력한, 그리고 아주 현명한 수호자를, 수호신을 얻게 된 방법입니다. 자, 그 수호신이 누구냐? 여신 아테나였습니다. 어떤 수호신이었습니다. Who helped them 도와주었던 그들이 일어나도록 자 어떤 명예 이게 그 사람들이 자 명예를 얻도록 도와주었던 수호신이었습니다. In her honor 자 하면은 경의를 표해서 이제 여기서 허는 포세이돈에 대한 아테나죠. 아테나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들은 이름 지었습니다. 그들의 마을을 에덴. 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라는 도시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테나는 도시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 페이지 독해 이해력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맞으면 T, 자, 트루에 틀리면 force에 선택하는 거죠. 아테나는 was born 태어났습니다. From her father's brain 아빠의 뇌에서 태어났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아테나는 포세이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틀린 이야기고. 자, 에이튼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해변가의 도시입니다. 맞는 얘기죠.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자,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빠와 딸. 자, 이거 삼촌과 조카 딸, 여자 조카를 니스라 그러죠. 그래서 D번이고, Why did Poseidon, 왜 포세이돈은 원했습니까? 마을을 가지기를. 자, 저 정답을 선택하는데 사실이 아닌 거를 찾아라 그랬죠. 퀸은 좋아했습니다. 관심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He liked getting gifts from people. 사람들한테 선물 받는 거 좋아했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는 좋아했습니다. Do competition. 뭔가 경쟁 또는 시합하는 거, 경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른 신들과 경쟁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는 to be in charge. 뭔가 책임지는 거를 좋아했던 겁니다. C번은 없는 얘기죠. 무엇을 아테나가 자, 마을 사람들한테 주었습니까? 아테나 여신이 마을 사람한테 준 거는 올리브 나무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입니다. 맞는 얘기고 자 이거 신하 같은 게 로드라 그러죠.
is natural 하면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한 도시가 두 명의 신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는 잘못된 얘기고, 포세이돈의 선물은 짠물이었습니다. 짠물 맞는 얘기죠. 바닷물을 선물로 주었죠. What people cannot do with olive tree? 사람들은 자 무엇을 할수 없습니까?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없습니까? 불을 만들 수 있는 땔감을 제공했죠. 빌딩 집을 지을 수 있고 주스를 만들 수 있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자,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올리브 나무는요, 목재를 제공했습니다. 건축종, 건축용. 나뭇가지는 불 쏘시개를 제공했고, 벽난로와 스톱을 위한. 그리고 올리브는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음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일은 압착되었습니다. 자는 요리용 오일을 배출하기 위해서 압착되었습니다. 과일을 직접 먹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자, 올리브 자체는 또 음식을 제공하니까, 주스도 이제 음식이니까 답은 D번으로 봐야 되겠네. 과일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일은 올리브유를 만들기 위해 압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포세이돈과, 그 다음에 아테나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동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자, 테스트 할 거니까 단어를 암기하기 바랍니다.